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영구 선생님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어느 전공이세요? 네, 빈입니다. 아, 네, 고맙습니다. 네, 어느 전공이세요? 세바스 AI입니다. 아, 매수가 비중은요? 매수가는 18,300원이고요. 네. 비중은 5%예요. 아, 지금 이게 세바스 AI 같은 경우는 조정이라 그래요. 조정. 네. 조정. 이게 뭐냐면 상승하락 횡보라고 그러거든요. 이렇게 삼각형대로 움직여요. 주가는 이게 거래, 그다음에 인기가 있다, 없다 이런 걸 판단하는데 이게 딱 보면 봐봐요. 지금 이 삼각형에 어디에 있어요? 딱 봐봐. 이 삼각형 안에 이렇게 보면 이 상승과 하락에 딱 어디에 있어요? 딱 중간가. 그렇죠. 딱 중간값 있죠. 거기서 안 빠지죠. 이건 보면 조정의 끝자리예요. 그래서 이 조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. 위점, 고점 조정이 고점에서 이제 가격을 누르는 조정 하나, 그다음 옆으로 행보하는 기간, 이 둘, 이렇게 지금 두 개의 조정의 끝자리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굳이 지금 팔지 말고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? 좀 더 사면 어떨까요? 아, 더 사도 될 것 같아요. 실적도 괜찮고 AI 관련주들은 앞으로 더 모멘텀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뭐 최근에 뭐 AI 뭐 그 제약조, 예, 이쪽 업종들이 되게 많이 움직였거든요. 그 다음에 AI 기술에 접목되어 있는 기업들은 하반기에는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좀 더 사서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? 끌고 가세요. 목표가는 얼마까지 볼까요?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는 어떻게 보냐면 이때 위에 걸리, 우리 머리 위에서 뭐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오면 이렇게 좀 신경 쓰여요, 안 쓰여요? 신경 쓰여요. 이 신경 쓰이는 자리가 어디예요? 선들이 많이 있죠, 여기에? 네. 어디예요? 가격이 얼마예요? 가격은 2만 원 제가 봤는데. 네.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머리 뭐 갑자기 올라가는데 뭔가 이 머리 위에서 있는 게 가격대가 18,000원, 19,000원. 예. 여기가 선들이 있잖아요. 네. 이게 내 머리에서 팔 뭐가 이렇게 윙윙 돌아다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면 뚝 열리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18,000원에서 19,000원 넘어가면 시세가 나아요. 그때까지 넘어가는 거 보고 우리가 테스트하면 돼요. 그래서 뭐 이거 넘어간다라면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. 그때부터 탄력이 붙을 거예요. 그러니까 팔지 말고 5% 정도 더 사서 한번 가져가 보시죠. 네네. 건강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